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명절 때가 되면 많이 외로워지고 제가 있는 곳은 또 코로나 확산이 심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를 피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게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스5의 기능과 하이 호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니에서 앞으로 업데이트할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려두었는데 누군가가 소니의 웹사이트 소스 코드를 파헤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딧에 이런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웹 소스 코드를 통해 플스5의 하이 호환성과 진동의 힘, 적응 트리거 정보가 새어나왔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웹사이트에서는 필요할 때 알려주는 경고문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걸 찾아보았더니 플스5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기가 막히네. 여기에 우리가 궁금해하던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 하이 호환성에 관해서 볼까요? 이 플스4 게임은 플스5에서는 지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플스4의 게임들을 플스5에서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플스5를 업데이트하고 그 게임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한 줄 더 보면 플스5의 부스트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말했듯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웹사이트에서 앞으로 사용할 플스4와 플스5 사이에서 필요한 경고문 혹은 안내문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플스4의 게임이 플스5로 이식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모든 게임이 플스5로 이식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플스5를 업데이트하라고 하네요. 플스4 게임이 플스5로 새롭게 인식될 때는 내 플스5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보니까 벌써 플스5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이나마 플스5를 플레이한다고 켰는데 이런 메시지가 화면에 나오는 거 상상해봤어요. 흐미? 그리고 우리는 부스트 모드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재밌는 건 소니가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젠 파티 챗 부분을 보면 플스4와 플스5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앱을 통해 친구들과 메시지 그리고 보이스 챗 이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이게 시스템 레벨 이야기인지 일부 게임들만을 위한 메시지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스템 레벨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클라우드 저장은 플스5의 저장 데이터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PS Now에 전송되며 그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글 아래에 댓글을 타고 가다 보면 리셋 에러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또 이런 정보도 볼 수 있네요. 플스5에서 위시리스트를 지원하게 되고 파티의 친구들을 100명까지 참여시킬 수 있어. 와우! 100명이 모여서 게임하고 챗하고 메시지 보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10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임이 뭐죠? 뭐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임은 없는데 100명이 한 방에 모여 시끌벅적 떠들면서 게임하면 즐겁기는 하겠네요. 너무 시끄러울라나?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플스4의 게임들을 플스5에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스5 나오는 게임 중 플스4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은 플스4용, 플스5용 같이 나온다고 했고 갓폴은 아직 플스4용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암튼 10월이 되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플스5의 소식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기쁩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알고 계신 플스5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정보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김낙시왕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갓폴은 한글화 확장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선 메인 홈페이지에는 영어와 일본어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플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글로 된 설명 페이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한국어에 관한 정보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정인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갓폴의 한글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착하기였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바이. 치크치크치크 기야.